안녕하십니까, 손영입니다. 가와사키 2022년에 들어온 Z650RS 색상은 그레이 컬러. 근데 얘 신차 가격이 1320만원. 이게 1320만원이라 얘가 650이에요. SV650 수즈키 SV650 신차 가격이 940만원.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타일랜드인데 1320이다 아 이거 어떻게 팝니까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팝니까 이거? 1800만원대의 G900RS도 아니고 2기통 엔진인데 1320만원. 와, 이거 뭐 답이 없네요.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지만 그래도 신차가 들어왔으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Z650RS 2022년의 그레이 컬러. 플랫폼은 기존의 650 플랫폼의 프레임 엔진 똑같아요. 휠, 아 휠은 좀 다르겠다. 휠은 다르고 쇼바 똑같고요. 스윙암까지 똑같고, 이제 바뀐 거라고는 계기판하고 라이트, 그 다음에 뒤쪽에 테일 쪽에 디자인하고 탱크 모양 시트. 닌자 650이 1155만원이잖아요 닌자 650이 1155만원. TFT 계기판에 비싼 카울, 얘네들 다 때려 넣어도 1155만원인데 카울 빠졌고 TFT 계기판 빠졌고 라이트 한 개만 9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쟤도 빠졌는데 이게 1100 단위가 아니고 1320만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프리미엄 가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들어왔어요. 재고가 지금 이제 신차가 국내 첫 출시 및 첫 입고로 들어왔고, 보시는 것처럼 Z650RS 그레이 컬러 현재 판매 중입니다. 가까이에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Z650RS 그레이 컬러입니다. 여기 있는 게 수즈키 SV650. 얘나 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얘나 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레트로하게 생겼다고는 하는데 이게 1300단위 13이냐 13짜리입니다 열심히 뭐 또 한번 비춰 드려야죠. 자, 휠 쪽, 앞에 휠 쪽 디스크 니신제 캘리퍼 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정립 14구의 라디에이터, 2기통 엔진의 배기 라인 이렇게 쫙, 650cc의 엔진, 그리고 탱크. 탱크는 제가 닦아놔서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예, 레트로 타입의 계기판. 그리고 키는 기존의 양말 키가 아닌 레이저 키라고 하죠. 레이저 키. 예, 레이저 키고요. 거울도 바뀌었고, 뒤쪽에 보시면은 요거 원래 650이 알루미늄인데, 예, 철로 바뀌어서 이렇게 디자인 잡아놨고, 스윙암은 기존 그대로 캘리퍼도 그래도 휠만 바뀌었죠. 머플러도 닌자 650거 똑같이 사용. 예, 이렇게 단순합니다. 현재 재고 있으니까, 예,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